인천 2호선 석청사거리 우측. 아우, 석청사. 아,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하나 뽀레나 인천 9월? 알았어요. 빨리 그러면 계산하고 끝낼게요. 이거 몇 평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? 몇 평? 25평? 25평? 오케이, 빨리 계산하겠습니다. 1850만 원. 1850만 원. 하나 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네요. 네, 맞습니다. 맞고요. 네, 이 간성 레미안 자이 아파트는 이제 초울트라급 대단지다 보니까, 네, 단지 수도 굉장히 많죠. 그리고 포레나는 여기도 뭐 대단지인데, 훨씬 지금 레미안 아파트가 굉장히 또 나름 이 지역에서,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니고 나름 이 포레나 9월 아파트가 좀 저평가된 게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맞아요. 맞고요. 봐봐요. 4억 후반에 살 수가 있잖아요. 4억 후반. 이 금액 자체만 단순하게 비교해도 봐봐요. 훨씬 신축인데. 한번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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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억. 내면 자이 아파트는 이렇게 비싸. 4억 초중반부터 시작을 하죠. 4억 3천. 그러면 이게 150. 150, 2200. 이거는 4억 7천. 오, 무려 35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. 350. 대략 한 300만 원. 300만 원이나 차이가, 오히려 더이 신축 아파트가 더 쌉니다. 300만 원이나. 네, 말도 안 되죠. 말이 안 되는. 이게 반대로 됐죠. 이 구축이 이 평당가가 나와야 되고, 라온 평당가 1850. 간성 레미안 아파트가 라온 평당가 2100만 원 나오거든요. 아, 2200? 말이 안 되죠. 네. 이거 한번 볼게요. 힐스테이트. 아, 이게 좀 싸네. 4억이라고 칠게요, 4억. 이게 좀, 맞네. 이게 한2000 나오네요, 2000. 2000? 그래도, 원래 신축 아파트가 평당가가 조금 더 비싸야 돼요. 근데, 1900, 2000, 1900.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. 오히려 구축이 더 비싸요, 여긴 2200. 그러면 지금, 딱 봤을 때 간성 레미안 자이 아파트 사면 돼요? 안 돼요? 지금 이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려면 이 하나 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를 사는 게 현명한 거죠. 예, 네, 그죠?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. 이것도 4억 1000만 원 나왔네. 3억 9500. 맞네요. 이것도 거의 2000 나옵니다. 2000. 2000 나오는데 이 아파트는 얼마 나온다? 이 아파트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구축을 살 바에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걸 사야 되냐면요. 딱 보셨죠? 이제 느낌 오셨죠? 예. 네. 이게 아니고 이거 사야 됩니다. 포레나 9월 4억. 이거 사면 되겠다. 층수 좋고 동수도 나쁘지 않고 백삼동이면 어디예요? 저 끝쪽이네. 그 앞쪽 없나? 백사동? 층수 좋죠? 4억 7, 8천. 이 가격에 1900만 원 정도 하는 이 아파트, 이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되고요. 한 얼마 정도? 이게 원래 사실 얼마 정도 돼야 적정 시세를 할수 있는 거냐? 이 주변 구축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보통 계산하면 한 최소 못해도 5억 5천만 원 정도,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5억 5천. 근데 봐봐요, 4억 한 3천만 원 정도 하죠. 4억 3천. 그래요. 더 보수적으로 잡을게요. 최소 여기는 5억 초반이 돼야 돼. 최소부터도 5억 한 2, 3천에 팔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, 이 신축 아파트가 신축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역을 내가 산다? 이 아파트를 사는 게 낫고요. 구축 아파트 사면 안 된다. 예. 그쵸? 봐봐요.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, 이것도 다 2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3억 5천이에요. 그래봤자 별 차이 안 나죠. 예. 그리고 이게 16년 차 아파트 가격하고 몇 천만 원 차이 안 나요. 말이 됩니까? 15년도, 16년도 된 거의 20년도 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4억 7천, 이거 더 후려치면 얼마에 살수 있어요? 4억 5, 6천에 살 수가 있죠. 4억 5, 6천에 사는 것은 이 구축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거죠, 봐봐요. 예.
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 포레나 아파트 저평가되어 있고, 만약에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, 저평가된 이 시점에서 팔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면, 이 금호 아파트 어울림 X, 레미안 자유 아파트 X,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X, 롯데캐슬 X, 뭐 사야 돼요? 이 하나 포레나 인천 9월 아파트 4억 7천만 원짜리. 이거 가서 빨리 4억 5천에 달라고 떼쓰세요. 그러면 4억 5천, very good, very good, 7거주 목적, 투자 달성, 오케이, 빠르게 끝. 정답 제시 다 했죠? 아, 가격 기준가를 아니까 너무나 재밌고 쉽죠? 동시 시청자 수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여러분들, 지금 당장 빨리 따봉 좋아요 영상 밑에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부동산 투자, 그리고 분석, 가격 분석하고 투자 분석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, 실전 투자하는 거, 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수님, 강사님, 뭐다 통틀어서 저 라온보다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서 여러분들 다 부동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동산 투자만 30년, 40년, 진짜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분들도 저한테 만나가지고 저한테 부동산 투자가 뭔지 저한테 배우세요, 다들. 한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셔서 꼭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